안녕하세요. 상야초동의보감 건세상 약초TV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일일 약학, 하루에 한 가지 약초 공부하자 하는 열풍이 굉장히 일어나고 있죠. 바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그 중에서 일일 약학, 오늘은 달의 나무입니다. 즉, 달의 나무가 아니라 달의 나무와 달에 관련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의 나무는 달의 나뭇가의 낙엽지는, 즉, 반덩굴성 식물입니다. 사실 이 달의 나무는 아주 약으로 많이 쓰고 있죠. 잎이 다진 가을이나 늦겨울에는 줄기나 뿌리를 채취해서 뭐 물을 달여 먹거나 또는 약수를 담기도 하고요. 또 이른 봄에 나오는 새수는 참맛 좋습니다. 채취해 두었다가 묵나물 만들어 1년 내내 쓰기도 하고요. 또한 달의 열매는 술을 담기도 하고, 그냥 간식거리를 먹기도 하고, 또는 약용으로 아주 귀하게 쓰기도 하죠. 종류를 좀 살펴보면은 아마 보통 우리 동글동글한 참다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다래, 말다래, 뭐 개다래, 그거 외에 양다래,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죠. 아마 여러분들 양다래 하면은 잘 아시나요? 우리 보통 모르는 키위를 양다래라 부르고요. 즉, 원조는 이 달의 나무를 개량해서 만든 것이 양달입니다. 또이 달의 나무는 산골짜기 들어가 보면은 계곡 옆에 많이 있죠. 즉 습도가 높은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달의 나무 줄기를 채취해서 쪼개가지고 말려두었다가 집에 술을 담아 먹어보십시오. 술맛 참 좋잖아요. 그리고 달에 먹으면 물맛도 아주 좋고요. 산에 다니다 보면은 어떤 달의 줄기는 열매가 주는 경우는 달리고, 또 어떤 달의 줄기는 열매가 하나도 안 달리는 거 봤죠? 그 이유는 암수 딴그루입니다. 보통 주로 5월달에 흰색으로 피고요. 4월경 되면은 달의 수액을 많이 받기도 하잖아요. 이 생활 주변에 사실 산골짜기 가면은 달의 나무 많이 볼수 있죠. 이렇게 흔하게 많이 있는 이 달의 나무는 사실 아주 귀한 약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이 달에를 미후도라 그러고요. 달의 열매는 미후리라 그러죠. 그런데 이 달에는 비타민이 아주 풍부하고, 방광염이나 신장, 즉, 콩팥이 안 좋아서 오는 부종 있죠. 이 부종에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불면증에도 아주 좋고요. 여성들의 냉증이나 신경통, 그 외에도 요통, 이뇨작용이 아주 풍부해서, 소변을 잘못 보는 증세에도 많이 쓰는 것이 이 달의 나무입니다. 그 중에서 이 달의 나무, 즉 미우도는 바로 콩팥의 기능을 아주 좋게 해서 소변을 잘 나오게 한다. 이것이 주약효입니다. 즉 달의 나무 미우도는 어디라고요? 소변을 잘 나오게 한다. 그리고 큰 중병 앓고 나서 이렇게 기력을 좀 회복할 때 이래 달의 나무 줄기나 뿌리를 채취해서 양을 좀 많이 넣고 아주 뭉근하게 달여 그 물을 꾸준하게 드시면 사람 몸이 금방 회복됩니다. 그리고 식욕을 많이 이렇게 당기게 하고요. 그러니 위염이나 위궤양에도 좋고 소화를 잘 되게 하는 것이죠. 또한 가슴이 답답하고 몸에 열이 좀 많으며 물을 많이 쓰는 소갈증. 이 소갈증에도 아주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이 바로 달의 나무죠. 그 외에 급성 간염에도 좋고요. 아까 얘기했죠. 식욕 부진이나 소화 불량에도 아주 좋다고. 그러나 이 달의 나무, 즉 미우도 제일 중요한 것은 어디라고요? 바로 콩팥의 기능을 좋게 해서 소변을 잘 나오게 한다. 그리고 4월달에 보통 받아 먹는 달의 수액 있잖아요. 달의 수액에는 소화를 잘 되게 만들고 위염에도 좋고 그 외에도 항암 작용이 아주 뛰어납니다. 약성은 약간 찬성질이고 독은 없습니다. 그러나 뿌리는 약간의 독이 있다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은 사실 우리가 생그레 먹지 않아요. 잘게 썰어서 햇빛에 아주 바짝 말려가지고 술을 담거나 달에 먹으면은 약간 있는 그 독은 큰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간 기능이 안 좋아서 오는 황달, 간 경화, 간 복수 또는 그거 아니라도 간이 좀안 좋은 사람들은 이 달의 나무를 꾸준하게 달여 먹어보십시오. 이 달의 나무하고 개모루하고 함께 섞어서 꾸준하게 달여 드시면은
간 기능을 아주 좋게 합니다.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 달애나무죠. 어떤 산골짜기 가보면은 정말 이 달에 줄기가 걸려서 사람이 다니지 못할 만큼 줄기가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엉켜 있는 것을 많이 볼수 있죠. 사실 그 중에서도 이 달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디라고요? 바로 늦가을에 채취하는 달의 뿌리입니다. 그 뿌리는 약효가 위에 뭐 줄기나 잎을 이 달에 먹는 것보다는 약한 8배 정도 효능이 더 좋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달의 나무는 제가 한방에서 이름이 뭐라 그랬죠? 미후도입니다. 열매는 미후리. 주 효능은 즉 신장 기능, 콩팥 기능을 좋게 해서 소변을 콸콸 잘 쏟아지게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간 기능을 아주 좋게 한다. 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늦가을부터 이른 봄 사이에 뿌리나 줄기를 채취하면 가장 좋고, 채취해서 잘게 썰어 햇빛에 바짝 말려 두었다가 물 1리터에 약 50g 정도를 넣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달여서 그 물을 수시로 좀 자주 드시고요. 4월경에는 달의 수액을 받아 드십시오. 물론 달의 수액 받을 때 어떤 나무는 구멍 조금만 내면은 수액이 줄줄 흐르는 나무가 있고요. 또 어떤 나무는 아니 물이 거의 한 방울도 안 나온 나무 있죠. 물이 없는 나무는 쑨나무입니다. 그리고 물이 줄줄 흐르는 나무는 암나무고요. 물론 그 나무는 여름에 열매가 열릴 것이고 물이 안 나오는 나무는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봄에 약 5월경이죠. 나오는 달의 새순 채취해서 살짝 데쳐 말려 두었다가 묵나물로 만들어 놓고 1년 내내 드십시오. 비타민 C, 비타민 A가 매우 풍부해서 눈을 밝게 하고 필요한 데도 좋고 몸을 또 이렇게 보호해주죠. 참 좋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익은 열매 달에는 좋고, 그죠? 간식으로 먹어도 좋고, 익은 열매를 여러분들이 집에 와서 술을 담을 때는 물렁물렁한 것은 말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술을 담으십시오. 도수는 약한 25도 정도의 소주를 붓고요. 용기에는 달의 열매 약한50% 정도 넣고, 그 다음에 25도 정도의 소주를 부어서 술을 담는다. 그리고 약 3개월 후 완전히 걸러내고 그 술만 따로 보관해 두었다가 조수를 한두 잔씩 드십시오. 기능이 좋을 뿐더러 소변을 잘 나오게 하고 몸을 좀 필요한 몸을 좀 아주 거뜬하게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물론 좋다고 해가지고 과음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좀더 많다면은 달에 효소 담고요. 효소 담을 땐 달에는 단맛이 강하기 때문에 물론 익은 열매를 기준입니다. 단맛이 강하기 때문에 설탕의 양이 약 60%밖에 안 넣습니다. 그래서 달에 열매, 잎, 그거 외에 뭐 줄기, 수액, 뿌리까지 단한 부분도 버리지 마시고 약용 전부 다 합니다. 물론 계절 따라 사용하는 부위는 반드시 다릅니다. 이 생활 주변에 많이 있는 이 달의 열매나 또는 뭐 달의 줄기, 뿌리 또는 잎도 채취해서 달에 먹어도 참 좋죠. 많이 활용하시어 우리 모두 건강하십시오. 저는 한국전통약초연구소 소장입니다.